자, 이제 양팀 11명의 선수들 친선 경기를 펼치기 위해 운동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 전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 공격과 수비, 탁구 집어서 특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요. 네네. 팀워크를 상당히 중시 여기는 그런 튼튼한 조직력을 보여주는 양팀이죠.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정신력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얼만큼 똘똘 뭉치느냐가 오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팀의 라인업과 포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곧 90분간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태클이에요. 아주 심 프리킥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스코어. 골키퍼 크로스를 공중에서 걷어냅니다. 에스쿠데. 오너 신지. 아, 프리킥입니다. 헤딩으로 볼을 앞으로 떨고 줍니다. 갈라색. 태클로 볼 따냅니다.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갈라색. 슈팅해야죠. 아, 저게 안 들어가면 경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네요. 아, 오늘 이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죠. 골키퍼 옆쪽을 향해 길게 찹니다. 코이트. 아, 들어갔어요. 원정팀 앞서갑니다. 아, 이 장면 잊기 힘들겠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헤딩 슈팅이네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패스의 모범사를 보여주네요. 아, 선수들 간의 원활한 패스가 골로 연결됐어요. 비에나르. 대종. 미드필더 공 가로 채웠습니다. 카스틸렌. 좋습니다. 태클로 공격 막아냅니다. 갈라색. 비에나르. 패스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주심이 저런 행동을 놓치지 않죠.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아, 막아냅니다. 비나르. 네, 공격수들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서는 더 좋은 슈팅이 나왔어야죠. 저런 식으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코이트. 타이핑가. 이번 공격 기회를 골로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한 점 뒤져 있는 아약스. 슈나이더. 수비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비에나르. 골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골대 바로 위로 넘어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슛이었는데요. 자기도 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골킥 정말 시원스럽게 날아가네요. 아, 볼 뺏깁니다. 터치가 상당히 좋으네요. 골.
대종. 갈라색. 비에나르. 대종. 슈나이더. 에스쿠데. 에스쿠데. 슈팅을 시도하나요? 아주 볼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슈나이더. 터치아웃 되면서 드로잉 이어갑니다. 공격을 멋지게 막아냅니다. 비에나르. 반대로 패스합니다. 슈나이더. 슈나이더. 볼을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야 페널티 박스가 좀 잠잠하네요. 반데르 바르트. 하이팅가. 슈나이더. 갈라색. 하이팅가. 패스 좋아요. 미테야. 네. 슈팅해야죠. 아, 골! 아, 오늘 골 감각 좋은데요? 첫 번째 슈팅을 골로 연결시키네요. 후배들은 이 골을 보고 배워야 될 거예요. 깔끔한 첫 골입니다. 공을 놓치는군요. 태클로 볼 빼앗아냅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겠죠. 하이팅가. 네, 태클 피하지 못하고 공 뺏깁니다. 대종. 볼 처리 좋습니다. 손끝으로 쳐냅니다. 아주 잘 막았어요. 약속된 세트 플레이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코너킥 골키퍼가 바로 잡아내네요. 골키퍼 손으로 패스해줍니다. 공을 잡아내네요. 양팀 모두 한 골씩 전반전 기록했습니다. 1-1 경기 마무리됩니다. 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볼 점유율만 보자면 크게 앞서갔던 전반전이었는데요. 기회를 살리지 못했네요. 전반전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후반전도 전반전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경기일까요? 후반전입니다.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코이트. 볼 주도권을 뺏깁니다. 전진 패스. 좋은 슈팅 찬스. 아, 정말 아깝게 놓칩니다.
골킥으로 공격 시작됩니다. 코이츠. 좋은 연결 밀고 나갑니다. 피에나르. 대종. 대종. 고어. 피에나르. 갈라색. 팽팽한 경기 아약스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대종. 코이트. 수비 정말 잘하는데요. 수비수 전방으로 연결해 줍니다. 패스 부드럽습니다. 헤딩 외곽 처리, 위기 넘깁니다. 피에나르. 네, 태클로 볼 빼앗아냅니다. 패스 조직력이 잘 맞습니다. 오너신지. 득점 찬스. 아, 볼 결국 뺏기네요. 아, 태클.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네요. 공격이 끊기네요. 아주 깔끔한 터치입니다. 갈라색. 아, 허리싸움 치열합니다. 볼 가져옵니다. 네, 볼을 뺏기고 맙니다. 밑에야. 크로스 올라가나요? 아, 골키퍼 손에 맞고 아웃됩니다. 네, 코너 아웃. 앞으로 전진하는 골키퍼 코너킥을 잘 처리합니다. 측면까지 날아가는 긴 골킥. 슈나이더. 갈라색. 저기서 상황 판단을 아주 잘했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볼 뺏기는군요. 콜아웃 됐습니다. 이번 코너킥에서 골이 터질까요? 코너킥 쳐내는 골키퍼 갈라색. 프리킥으로 공격 이어갑니다. 아, 좋은 위치인데요. 아주 결정적인 찬스예요.
고어. 공격권은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아,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파이팅인가? 아, 태클로 공 빼냅니다. 고어. 예측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반데르 바르트. 아, 오늘 수비 라인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네요. 좀 더 집중력을 가져줘야죠. 이 상황에서는 전원이 수비에 전념해야겠군요. 미테야. 갈라색. 예, 수비수 멋지게 막아줍니다. 네, 오늘 친선 경기 선수들 악착같은 마음이 조금 부족했나요? 서로 무승부로 친선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선수들 연장전에 대비해서 집중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멋진 가로채기군요. 좋은 패스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패스가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공격수도 수비를 같이 해줘야겠네요. 미테야. 반데르 바르트. 깔끔한 패스죠. 코이트.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격이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위험지역에서 볼 빼앗깁니다. 아, 태클당해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반데르 바르트. 갈라색. 득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크로스바 맞고 튀어나갑니다. 비에나르. 네,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오너신지. 반데르 바르트. 파이팅가. 헤딩. 오너신지. 카스틸렌. 패스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연장전 전반까지도 아직 골든골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심이 다른 날 같으면 카드를 꺼내들었을 텐데요. 프리킥입니다. 헤딩. 위기 모면합니다. 비에나르. 두 선수 세게 부딪혔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파이팅가. 굿 패스. 고어. 오너신지. 주심이 연장전 후반을 알립니다. 볼 가로챕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볼 내주고 맙니다. 이번엔 곧 몸으로 틀 수 있을지. 아, 저럴 수가 있나요? 아, 쉽지 않죠. 어려운 각도에서 슈팅을 때렸는데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볼, 공격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카스틸렌. 패스 성공률이 높습니다.
볼, 네, 좋은 슛이 찬스입니다. 네, 태클로 볼 뺏어냅니다. 슈나이더. 아, 멋지게 빼앗았습니다. 네, 공을 놓치는군요. 카스틸렌. 갈라색. 카스틸렌. 고어. 승부를 결정지으려면 바로 지금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야 합니다. 카스틸렌. 슈나이더. 갈라색. 대종. 반데르바르트. 갈라색. 아, 당황하는 수비수들. 운동장을 넓게 사용합니다. 여러 번의 패스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됩니다. 주심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부상을 당한 듯한데도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정도 없이 프리킥 만들어주네요. 감독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해줍니다. 아, 멋진 골! 아, 멋진 골이네요. 수준 높은 플레이예요.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첫 번째 슛, 첫 번째 골입니다. 대종. 고어. 네, 경기는 2대1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초반에 골이 터져나왔기 때문에요. 경기를 수월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박문성 씨 멋진 해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하이라이트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